과연 그렇다면 조기석 선수는 4킬까지 찍을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장윤철 선수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것이냐. 네 번째 세트 타워크로스로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앤디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별풍선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에 대한 격려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KCMTV 구독 그리고 광고주와 스폰서를 찾습니다. 네 일단 위치는 장윤철 선수가 괴롭히기 좋은 위치로 나왔습니다. 네. 네, 보통 테란이 1시에 있으면은 동선이 약간 좀 본진까지 멀어서 괴롭히는 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동선은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괴롭히기 딱 좋은 동선이에요. 네, 아 지금 뭐 팬 가입도 많이 있네요. 아하 당구 25점님, 그리고 아이디 천사님 10개, 그리고 헐랭이님, 피로 물든 빈님, 그리고 하희님도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장윤철 선수 거를 예. 제가 요새 좀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그 장윤철 선수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요. 처음부터 예. 빌드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생더블도 자주 하고요. 예. 근데 컨트롤도 너무 좋다 보니까 생더블을 해도 치즈러시가 오는데 그걸 그냥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버리는 생더블, 막는 생더블부터 해서 리버, 다크, 뭐 별의별 전략 선수로 그냥 다 사용하더라고요. 1등했습니다. 캐스터 김철민이요. 방송이 별별 냉정 파란 거 뜨는 거 네.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1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개만 잘해도 까다로운데 예. 장윤철의 저그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테란전에 있어서만큼은 아, 예술이죠. 와, 뭘 써도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석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장윤철 선수를 분석하기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장윤철은 이제 뭐 딱히 정해진 스타일이 없어요. 아, 네. 그냥 뭐 신들린 리버컷. 네, 그래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기석 선수의 오늘 가장 큰 적수는 장윤철이라고 좀 보입니다. 가장 이제 고비 올킬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그 찡원님께서 추가를 해주셔서 선봉 올킬 나올 경우에는 그 선수는 265만 원의 상금을 오늘 가져갑니다. 일단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 타워크로스를 선택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위치에 따라서 상대를 좀 압박하는 예를 들어 지금 서로 바뀐 위치였다면 테란이 예.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동선에 상대 게이트를 포격할 수 있는 담을 끼고 뭐 드랍쉽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언덕 위에 앞마당 언덕 위에 드랍쉽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자리상으로는 오히려 장윤철이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장윤철 선수 하면은 리버를 사용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예. 네, 테란전에. 그랬을 때 이 알고도 당하는 이 리버를 얼마나 예. 잘 대처를 해줄 수가 있느냐가 조기석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보통 타워크로스에서는 배럭 더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거리가 좀 멀고 자원적인 예. 면에서 좀 앞서갈 수 있는 배럭 더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오늘 지금 프로토스전에서 조기석 선수는 팩토리 출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 자 그리고 또 논외입니다만은 김민철 선수는 역올킬 자격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장윤철의 무서운 점이에요. 예. 지금 21초 4드라군 타이밍 때 야, 엄청난 압박을 한번 하겠다는데 이거 봐야 돼요. 이걸 만약에 보잖아요. 봤어요. 그럼 테란이 벌쳐 그냥 선벌쳐 찍고 벙커 찍고 멀티 먹고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못 봤거든요. 예. 또 혹시나 FD 이후에 앞마당을 먹을 생각하다가 장윤철 선수의 드래곤 컨트롤에 흠꼬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워크로스 맵에서 예. 주로 배럭 더블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했을 때 평지지 않습니까? 맵이 예. 평지라서 언덕의 효과를 이용해서 막기가 좀 버거워요.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마린을 꾸준히 찍어야 되고 예. 예, 강제적으로 FD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테란 입장에서는 프로토스가 맞춰갈 수 있는 플레이, 즉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동시에 맞춰갈 수 있는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역시나 벙커에 투자를 하네요. 야 조기석 선수는 이거를 눈치를 어떻게 채야 되냐면요. 어차피 사업된 드라군이 벙커를 툭툭 때리지 않습니까? 예. SCB가 장윤철 선수의 본진에 들어가면 드라군 두 개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 아 21쪽에 있구나 바로 눈치 채야 돼요. 자 두 개가 나와요. 무당 해설 전태기 해설입니다. 와 근데 지금 장윤철은 대박이에요. 예. 지금 일부러 드라군 한 마리만 보여줘요.
왜? 그렇죠. 만약에 드라군 두 개가 벙커를 때려버리면요, 21층도 바로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걸리지 않으려고 드라군 한 개만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어? 아 본진에서 드라군 한 마리가 있다가 두 마리가 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거는 일단은 조기석 선수를 좀 속이기는 했습니다. 지금 원팩 이후에 바로 엔지니어의 메일을 올렸거든요. 커맨드가 맞아요. 아닌 예. 이러면은 조기석 선수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다크인가 아니면 리버인가. 근데 일단은 장윤철 선수는 그냥 투게이트에서 드라군 꾸준히 찍으면서 넥서스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요 멀티를 보러 들어갔는데 멀티도 없지. 그리고 드라군 한 개가 보였고 두 개가 보였다라면 확신을 가지는데 일부러 두 개도 안 보여줬고 멀티도 없고 예. 본진 드라군 두 개가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일부러 예. 사정거리 이용해서 때리지도 않았어요. 사정거리 이용 안 하고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수 선수 입장에서는 뭐야 사거리 없다 안 됐고 멀티도 없고 이거 다 큰가? 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장윤철이 지금 머리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리본가? 다큰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털에도 올라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낚인 거, 낚인 거. 네, 게임만 보고 있으면 조기석 왜 저래? 장윤철 그냥 평소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장윤철 선수가 드라군 두 마리를 일부러 안 보여줌으로 인해서 조기석 선수가 지금 생각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전태규의 해설은 오늘도 예리합니다. 자, 그냥 이러고 나서 어차피 지금 이게 그 습관의 무서움인데 장윤철 하면은 누가 뭐래도 네. 떠오르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리버. 그리고 거리도 자리도 리버 쓰기 딱 좋은 자리고 드라군 사정거리 업도 애매하고 앞마당도 없었으니까 지금 내기지 근처에 로보틱스 있고 네, 리버 나오나 오겠구나. 뭐가 나오나 이러고 있어서 이제 리버가 올 타이밍이 지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본진에서 있는 유닛 싹 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크가 뚝 떨어진다 이러면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터렛이 있어야 리버 수비가 되지 않습니까? 다크 수비도 되고 근데 이미 떨어져야 될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기수 선수의 병력들이 전진 배치가 될 거예요. 예. 전진 배치가 돼 있을 때 다크 뚝 떨어진다 이런 탱크 한 개 정도 우습게 썰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조기수 선수 지옥 시작인 거예요. 자 담장 타고 진입을 시도하겠습니다. 드라군들이 대기 타고 있습니다. 일단 커트. 그러니까 조기석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예. 앞마당 미나라라도 찍어봤으면 미나라를 어느 정도 캤는지 알 수도 있고 드라군 숫자라도 뭐 캐치를 하던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일단 조기석 선수가 그래도 같은 앞마당을 먹고 있다라는 것만 봤을 때는 이거 그래도 테란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지금 장윤철 선수의 주 핵심은 테크예요. 테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서로 멀티는 비슷한 타이밍에 올려주었지만 조기석은 방어타워에 자원을 투자한 반면에 장윤철 선수는 만약에 다크드랍을 갔는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이렇게 수비를 좀 과잉 대응을 한 테란을 상대로 본인이 네. 아비타 테크를 빠르게 올라간다면 결국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테크 중심에서 조합을 갖춘 프로토스 병력에게 센터를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실히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장윤철이 네, 장윤철이 이기고 들어갑니다. 자 셔틀이 그리고 날아갑니다. 일단은 스타게이트 올라가면서 셔틀이 네, 시간차를 두고 갑니다. 리버가 올 타이밍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났죠. 이러면 탱크 하나 빼고 아까 이제 저기 심리예요. 보통 전진 배치가 되고 리버가 올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탱크 하나만 빼고 다 뺍니다. 이랬을 때 이제 서플 이런 거 부서지는 것 자체가 이제 테란에게 피해 누적이에요. 자 안인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리버 그 셔틀 활용은 진짜 발군이죠 장윤철 선수. 네, 이러면서 아비터 가면서 장윤철 선수는 이제 아모리 보자마자 예. 넥서스예요. 아모리가 있네 그럼 바로 넥서스. 그러면 테크도 빠른데 넥서스도 빠르기 때문에 조기수 선수 입장에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끝났는데요. 그리고,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기서 테란이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다크를 태웠다 내렸다 하면은 이거 왜죠? 이거 장윤철 선수 가끔 보여주더라고요. 장윤철 선수의 패시브 스킬 중에 하나가 컨트롤을 하면서 리쿠는 많이 찍어놓지만 붙이지는 못해요. 아 근데 저거 저 정도 컨트롤하려면은 이제는 붙일 수 있겠네요. 왜? 셔틀이 피가 없거든요. 이제 붙여야죠. 이제 붙여야 돼요. 뭐죠? 이거 많이? 이거 옵저버 하면 깨진 것 같은데. 저도 그걸로. 이거 옵저버 하면 깨졌네요. 네. 가끔씩 이래요. 네, 가끔씩 옵저버 하면 깨질 때 있거든요. 본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로토스? 깨진 거예요. 네, 깨진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안마당 보실 수 있습니까? 깨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네, 깨졌어요. 네, 이거 깨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네, 일하고 네, 있는데. 네. 아 이러면은. 예. 자 아무튼 스타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요. 이러면 이거는 이제 방법은 이제 개다면으로 보는 게 제일 나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경기가 뒤로 갈수록 아예 깨져버립니다.
네. 아, 그래요?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흐름 자체는 장윤철 선수가 지금은 되게 좋아요. 예. 보통 아비터가 빠를 때는 저렇게 멀티가 빠르면 안 돼요. 멀티가 저렇게 빠르다는 소리는 자체가 그냥 프로토스가 지금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게 저도 한 번 겪어본 거거든요. 오프하면 깨지는 거. 저는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안 깨졌는데? 일을 하는데요? 안 깨진 거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요, 깨진 게 아니었네요. 아, 예. 실수에 다른 업저버도 그렇게 나오고 있대요. 야, 그러면은 실수. 장윤철이 놓친 거. 트릭을 썼네요. 우리를 여러 명 봤는데요. 장윤철이어서 그래요. 제가 저번에 절했을 때 저를 업저버하고 있는 화면이 깨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욕 먹었어요. 프로보가 저렇게 많이 노냐. 에이. 근데 전태규가 했을 때는 당연히 욕해야 되는 거지만 장윤철이니까 저게 욕을 못하는 거야. 깨진 걸 거다. 네. 우리 낚인 거야 지금.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와, 이거 안 깨진 거. 예, 개인 화면에도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놓친 거랍니다. 장윤철이. 야. 지금 수많은 시청자, 네. 우리 중계진, 조기석까지 다 나탔어요. 이러면은 네, 뭐 일단 게임으로 다시 보죠. 예, 예.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장윤철 선수는 탱크가 워낙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테란이 나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뭐 여차하면 그냥 투스타를 빠르게 올리는 판단도 나쁘지 않고요. 테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엎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스캔의 어떤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비터가 이제 곧 나온다는 정보를 감각적으로 알 겁니다. 그렇다면 네네.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스테시스가 나왔을 때 병역에서 잡아먹힐 확률이 높다. 이러면 엎어지는 플레이를 통해서 200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의 장윤철 선수는 뭐 추가 멀티를 해도 되고요. 아비터를 더 모아도 되고요. 열고 들어가기. 이거 여기서 예. 탱크 끊기면요. 그렇죠. 나중에 아비터 떴을 때 문제가 되는 게요. 리콜이 아니라 지면이 뚫려요. 그렇죠. 그리고 평지 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비하는 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탱크 만약에 잡아먹힌다. 밑에 탱크 만약에 잡아먹혀서 여기서 네, 탱크 피해가 크면은 이거 아래 썼을 때 리콜이 문제가 아니라 정면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아껴야 됩니다. 탱크. 자, 저도 약간 신기하긴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방크 쪽으로 마이닝 걸어가다가 다시 버러고 됐잖아요. 신기했어요. 와, 그래도 드래곤을 지금 많이 보고 드래곤을 또 다 살려가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 자체가 좋아요. 와, 많이 터질 수도 않아요. 장윤철, 진짜. 지금 뭐 네? 다수의 병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대 정도 가량에 아까 육드라이다 지금 조금 한 줌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테란을 압박하고 테란 탱크 줄여주고 어떻게든 추가적인 멀티 조금이라도 더 늦게 만들어 완성짓게 만들고 이 장윤철 선수의 최대 장점은 어떤 이런 소소한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나가고 중요한 핵심은 안쪽에서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비터 그쵸? 네. 그리고 리콜을 갈 때요 프로토스의 병력이 보통 이제 손도 바쁘고 할 것도 많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리콜을 시키거든요. 근데 장윤철 선수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좀 있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테란 기지 코앞까지 가서 리콜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테란이 정면에 집중하게 만들고 본인을 리콜 그리고 리콜을 간에 리액션을 취하면서 차라리 정면을 뚫는 이런 양방향 플레이를 상당히 즐겨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리콜 갈 타이밍, 마나가 될 타이밍에 조규석 선수가 저거를 잘 쫓아다녀야 돼요. 자, 일단은 확장을 하는 걸 잊지 않고 있는 장윤철 선수고요. 조기석 선수도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장윤철 선수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기석 선수도 어쨌든 간에 트리플 멀티 가져갔고 추가적으로 배스리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리콜이 온다는 걸. 그래서 예, 이 첫 아비터만 저지를 이게 왜 크냐면요. 야. 조기석은 이러면 일단은 당분간 1, 2분은 시간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와, 마나 딱 찼는데. 그렇죠. 네, 오는 게 없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보시면 공이 완료됐죠. 테란이 업그레이드에는 투자를 제법 해놨었기 때문에 200이 찼을 때 결국은 업그레이드가 잘된 병력을 가지고 한방 전퇴를 할 수 있다. 라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큰 아비터 베슬의 활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저 첫 아비터가 네. 이런 식으로 EMP를 맞고 리콜도 못했고 그냥 무용지물 돼버리면은 한타 싸움 할 때 스테시스 필드가 세 방 나와야 될 게 한 방 나오고 그렇죠. 두 방 나오고 이래요. 네. 그래서 한 방 전투할 때도 무리수고 이제 리콜도 실패를 했고 이러면은 장윤철 선수는 이제 많은 자원력을 바탕으로 테란이 나왔을 때 잡아 먹어야 됩니다. 예. 야, 오늘 조기석 선수도 진짜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기석 선수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한 170 정도까지 인구수를 모으면서 예. 지금 이제 벌처 속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좀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거는 벌처 돌리면서 벌처가 줄어들면 그 인구수는 탱크로 다시 환산을 하고 점점 본인의 어떤 한방병력의 그 규모를 더 거대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기석 선수가 지금 4멀티가 있는 게 아니어서요. 한방 나오면서 4멀티는 먹을 건데 워낙 이제 업그레이드 자체를 잘 돌리고 있었고 병력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기석도 이거 한방 만약에 잡아먹히잖아요. 예. 세미싸움 나잖아요. 조기석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조기석은 1억 병력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올 앞으로의 병력에 거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싸움 잘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뭐 자원을 많이 먹으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장윤철도 처다비터가 EMP를 맞아서 무용지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걸 집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 정말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촉즉발입니다. 하이템플러가 이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한방 싸움이에요. 이게 조기석 선수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1억? 역시 170 정도 되니까 나오죠. 템플러를 잘라먹으러 온 거예요. 또. 와, 그냥 제대로 안 싸워줘요. 그거 잘라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네, 하이템으로 마이 저기 그 스톱 뽑아 먹고 있는 조기석 선수. 이게 전진을 쭉쭉 밉니다. 쭉쭉 밀어. 예. 급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리가 없다고 급하게 나오면 안 돼요, 조기석. 자. 지금 너무 병력이 좀 응집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조기석 선수도 생각 잘해야 되는 게요. 나가면서 멀티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데 장윤철 선수의 움직임은 소수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조기석 선수의 추가 멀티는 무조건 끊고 자기 기지 앞에서 막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장윤철 선수 1시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게이트가 늘었어요 이미. 여기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장윤철 선수의 손마음을. 원래 중요한 거는 이제 아껴두지 않습니까? 맛있는 건 아껴둔다고. 자 이제 여기서 장윤철 선수의 베스트는 조규석 선수의 멀티를 끊어 먹고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템플러 필수입니다 지금은. 자 패스 커트 마나가 차고 있는 아비터. 조기석은 내려가면서 12시 반 지역을 먹는 것보다는 7시 지역을 먹는 식의 어떤 병력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게 장윤철의 탈환전에 무서운 게요. 탈환은 싸우고 싶은데 싸우고 주지를 않아요. 네. 슬금슬 빠져요. 아웃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아비터가 막 돌아가서 12시 멀티 끊어버리고 하이템플러를 대동해서 이걸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조규수 선수는 필패고 조규수 선수는 12시에 리콜이 왔을 때 무조건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테란 입장에서 리콜이 떨어지면 급하게 밀으려고 그래요. 급하게 밀 때 하이템플러에 갈가먹히면 안 돼요. 자 이게 예 말씀하시죠. 본진 리콜 들어가는데요. 본진 이거 테란 아파요. 테란 본진이고요. 테란 본진 리콜 제대로 들어갈 거 아니네요. 5점 오네요. 지금 가요. 예. 가요? 5점으로 미리 보고 마나 찾습니다. 리콜! 자 이러면 EMP 야 7시 멀티는 장윤철 선수가 버리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버리는 게 낫습니다. 병력 무리해서 여기서 싸우는 것보다는 예. 예. 7시 버리고 어쨌든 간에 할 수도 있어요. 게이트웨이 있고 게이트웨이 늘렸고 3시도 먹고 있기 때문에 장윤철은 계속 돌려주는 싸움을 해줘야 되고요. 장윤철이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는 게 아비터가 솔직히 저한테 리콜이 들어가야 됐었는데 안 들어가긴 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조기석도 12시 멀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병력만 갈가 먹으면 돼요. 예. 자 어쨌든 생각대로 리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200만 원 차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은 장윤철이 좋습니다. 장윤철 편이에요. 왜냐하면 테란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멀티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조기석 선수도 빠르게 좀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 01, 03 방위력도 있고요. 이동하는 거 확인하고 있는. 야, 갈가먹으러 왔다. 대신 빌드 많이 열렸어요. 굉장히 많이 열었습니다. 허리 끝이 장윤철 선수. 야, 이거. 아 이게 소모전이 되면은 결국 프로토스가 좋아지는 상황이네.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려줘가지고 단순 소모전만 하면 돼요 장윤철은. 네. 자 그래도 예. 네. 지금 이러면서 테란이 12시 멀티가 있느냐 몰라요. 그렇죠. 근데 12시 멀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서 계속 교전을 펼칠 거라면 7시 반 미드레벨 지적을 좀 가져갔으면은 더 좋은 지금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장윤철 선수도 7시 멀티가 깨진 게 타격이 없는 게요. 앞마당에 자원이 많아요. 보통 이 정도면은 앞마당 말라야 되거든요. 일찍 빼가지고. 근데 뭐 앞마당에 지금 미나라를 지금 산더미처럼 있고 이제 1시. 네. 1시를 밀어야 조기석 선수가 이길 수가 있는데 1시를 밀어야 7시 멀티까지 완전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오다가 하이템플러.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거 어떤가요?
테란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한쪽만 빌어버리면 네. 돼요. 테란도 병력이 좀 분산되고 있는 프로토스 상황이라서 예. 그리고 아비터는 200 싸움할 때 활용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큰 교전에서 잘못 싸웠을 경우에 그냥 쭉 밀려버리는 좀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자원 차이 때문에 일단 회전력은 확실히 프로토스가 좋죠. 무지하게 앞서는데 테란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예요. 네. 잘 돼 있죠. 3위업. 그리고 지금 뭐 자원줄을 말리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자원을 말리지 않더라도요 상대 병력을 잡는 것 자체도 자원을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런 네. 싸움이 여기서 지금 네, 계속 네. 소모전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테란이 좋은 싸움이에요. 이거는 테란이 좋은 네. 싸움이죠. 예. 이게 자원을 말리지 않더라도 지금 전투에서 한 1000원 정도 쓴 거거든요. 프로토스는 예. 이러면 계속해서 돈이 세이브가 안 돼요. 프로토스도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 12시 커맨드 왔고요. 12시 먹으면서 동시에 이 한시 앞마당 이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면요 프로토스가 병력이 응집을 못하면서 결국은 자원이 세이브가 안 돼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조금씩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장윤철 선수고요. 이것도 113. 예, 이 아비터를 좀 리콜을 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테란의 유닛을 분산시켜야지 테란의 군사업 유닛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활용 집중이 되잖아요. 예. 프로토스도 이거 지상군 부딪히기 되게 부담이에요. 자 하나씩 연쇄 붕괴될 수 있어요. 장윤철 선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싸움 토스가 이겨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뒤에 병력이 테란 와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자원이 없어가지고 예. 마지막밖에 안 남아요. 왜냐면 12시간 이 정도 되면은 또 있어요. 미네랄을 늦게 돌렸기 때문에 12시 자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프로토스는 앞마당과 미네랄 3시 1시까지 4개 2개예요. 예. 그만큼 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비터 만화 넣고요. 다시 한번 올린 상태 장윤철 선수 소모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란이 갉아먹히면 안 됩니다. 화력 집중해서 한 방에 밀어야지. 지금 자원 차이 때문에 테란의 지금 유닛이 지금 팩토리를 늘리네요 또. 지금 12시만 내려앉혀야죠. 네. 12시만 좀 안 친다면 안 쳐야지. 지금 봤네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위치 여기를 계속 사수하면서 여기서 줄다리기 싸움을 테란은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기 선수는 12시 멀티가 이제 또 뭐 그 시야 확보해놓고 템플러 간다면서 12시 멀티 지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은 뭐냐면요 아비터를 계속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 다시 한번 테란이 200 가까운 병력을 모아서 나갔을 때 아비터의 마나가 많이 없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업그레이드가 잘된 테란의 병력이 한 방을 쏟았을 때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병력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투가 한 번쯤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뭐 이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번 경기? 테란한테 최고의 시나리오는요. 예, 예. 테란 병력이 진출했을 때 프로토스가 12시에 리콜을 와서 그렇죠. 병력이 녹아버리고 테란은 프로토스의 멀티를 밀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프로토스의 가장 좋은 그림은 12시에 리콜이 떨어졌는데 이거 폭사가 안 나오고 와주면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12시에 병력이 다 있거든요. 옥쪽으로 지금 봤어요. 옥쪽으로 봤어요. 병력의 포진 상황. 아 EMP 와 조기석 올 백발백조. 야 조기석 오늘 리콜 미쳤는데 조기석 허락을 하네요. 오늘 조기석 네. 원천 봉쇄 백발백조. 근데 이러면 테란이 다시 200 그냥 정면에 집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이 와중에 이 타이밍에 드랍시군요. 정말 신경을 못 써요. 네. 되게 귀찮아요 저거 지금. 자, 야 조기석 갑자기 각성을. 이제는 조기석도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되냐면요 프로토스는 어쨌든 간에 1시, 3시 그리고 4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인 격차는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싸움을 통해서 상대 멀티를 뺏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싸움은 네. 프로토스가 무조건 지는 네. 싸움이에요. 이건 격차를 줄여야 돼요. 이거는 결과는 봐야겠지만 예. 아비터와 베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콜하는 네. 골을 못 보고 있는 조기석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기석 선수도 자 끌어다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끌어 당기는 싸움에 포토 들어가면 안 돼요. 끌려 네. 들어가면 집니다 이거. 근데 네. 이거 탱크가 지금 200은 거의 다 찼는데 탱크가 왜 8개밖에 없죠? 탱크 아 위에도 있네요. 조금 이게 네. 강윤철 입장에서는 근데 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요. 이 라인을 뺏기면 3시랑 1시 앞마당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예. 지금 장윤철은 싸우는 척 계속 시간 끌면서 앞에 마나 쌓는 거예요. 야 우리 EMP 잘 쓰는데 마나 실드 다 뺏겨놉니다. 아 이거 단순 질럿 드라곤으로는 네. 못 잡아먹어요. 예. 자 끌어들이고 있고 뒤쪽에 탱크 더 있어요. 끌어들이고 있어요 조기석 선수가. 네, 조기석도 지금 보시는 예. 거예요. 와라 와라 네. 제발 예, 예, 예. 나오고 있는 건데 장술도 또 인내력에 일가면 있거든요.
자, 이거 여기서는 근데... 이번 싸움에 모든 게 다 결정나요. 어차피 리콜이 지금 다 실패로 갔다 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조기석이 굉장히 좋은 싸움인 게요. 예. 예, 조기석이 계속 좋은 자리를 차지를 해놔가지고 담장 끼고 예. 슬슬 녹습니다. 장윤철도 지금 아비터 만화를 모으면서 뭐 하이템플러라든지 그런 고급진 유닛들이 나와줘서 싸움에 동참을 해야지 단순 질러 드라군만으로 부딪힌다. 공사업 탱커라서 아 이거 솔직히 예. 지상군 싸움은 테란 인정되면 웬만해서 안 져요. 자. 지금은 예, 우회하는 병력, 우회하는 병력. 분산시키기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것도 지금 리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걸 뒷병력 끊어먹깁니까? 자 이것도 추가 병력 오는 거에 막힐 것 같거든요. 장철도 지금 함부로 못 싸우는 게 공산 방협이라서 함부로 싸우기 무섭거든요. 이거, 지금 예, 조기석은 지금 못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면 1년거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멀티 예? 다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못 싸우는 건데 조기석은 알아요. 지금 숨통 조여로 옵니다. 와, 조기석 잘하는데요. 네. 조기석 나왔어요. 조기석 잘해요. 그리고 7시 요 소수로 병력을 또 분산시켰지 않습니까? 이러면 탱크 한 개와 볼처 두 개로 이럴 때 네. 필요한 게 리콜이에요. 만화 200 차 있어요. 근데 지금 막아했습니다. 이 아비터는 허리까지 자르고 들어오고 있는 조기석 썼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리콜. 아 근데 이거 잡아먹으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이 정도까지 테란이 진영을 짜보면은 네. 이거 솔직히 잡아먹기 진짜 부담이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야, 조기석 테란전의 달인인 장윤철은 어찌됐든 간에 네. 12시 멀티는 끊고 12시 멀티를 끊고 그렇죠. 난 다음에 수정력을 네.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장윤철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장윤철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돌리는 네, 판단을 했어요. 자, 장윤 여기서 조기석이 아 근데 나오는 병력이 많아서 네, 조기석이 돌아 벌쳐나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야지 따로 내 돌아오는 판단 내려버리면은 각개국 파당해요 이거. 자, 두 분의 수상이 빽빽 가득합니다. 돌아와야죠. 얘는 만화가 잘 어울리네. 예, 예. 야, 장철 기가 막힙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잘 어울렸는데 예? 이것도 좀 더 봐야 되는 게요. 잘 어울리긴 했습니다. 여기를 밀어내면 모를까 못 밀어내면 결국 풀리고 아비터 만화 다 쓴 거거든요. 장철도 여기서 승부 봐야 돼요. 조기철 선수도 병력을 돌리고 예? 소수 병력으로 멀티를 깼다 계산이었는데 네, 지금 서로 야 이거 서로 지금 결정력이 와. 똑같았어요. 똑같았지만 조기석은 결과론적으로 네. 탱크 많이 잡아먹고 12시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3시 멀티도 못 깼고요. 예. 자원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전력 싸움 그렇죠 회전력 네. 프로토스 좋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장윤철도 정면으로 빵 싸우면 장윤철이 죽게 뻔하니까 이렇게 위험한 싸움 진짜 운영하는 거 보면 네. 이게 장윤철 떨어졌어요. 예. 진짜 장윤철이어서 무섭네요. 장윤철의 판단이 일단 예. 결과론적으로 베스트가 됐고요. 맞아요. 이제는 뭐가 문제냐 스테시스 걸렸던 탱크와 함께 아마 이제 미네랄 자원 들어오는 족족 벌쳐 찍어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한 방만 막으면 돼요. 장윤철은 지금 정면 싸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테란도 12시 자원줄 끊기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예? 페란에 저 나와 있는 병력은 언젠간 막힙니다. 언젠간 막히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는 그냥 싸워주는 척 지금처럼 빈집 가는 모션만 취해서 12시만 그냥 말려버리면 돼요. 12시만 말려버리면은 조기석도 네, 빈집 공격을 가기가 부담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기석도 9시가 안 쳤고요. 자, 싸우는 구도가 장윤철은 싸우지면 안 되죠. 네. 장윤철은 그냥 멀티만 꽂고 다니면 돼요. 이게 장윤철은 시간을 끌면 볼수록 좋은 게 아비토 만화가 쌓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예. 좀 더 좋은 싸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원이 본인이 더 많기 자, 때문에 테란이 일로 네. 유닛이 직결되잖아요. 예? 그럼 장윤철 선수는 한시에서 뽑은 걸로 12시 치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움직임을 보도록 하죠. 일단은 유혹을 성동격서 이걸 손절이 이런 그림이면 잡습니다. 네, 그냥 잡아요. 그냥 잡아먹겠다라는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장윤철은 근데 장윤철은 이거 빼야 돼. 유닛 또 빼고 12시면 돼요. 한시에 있는 유닛으로 네, 여기 자동만 뽑자요. 자, 장윤철도 12시 쳐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장 베스트 네. 판단이에요. 이러면 조기석은 7시 날리면서 다시 7시만 먹고요. 근데 진짜 치열합니다. 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쪽 칩니다. 프로브 다 빼버려서 예? 3시 그리고 1시 앞마당 살리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떴어요. 조기석은 멀티 하나, 장윤철은 멀티가 4개예요. 이러면 회전력 싸움에서 승부가 안 됩니다. 이러고 장윤철이 3시까지 돌리고 1시 앞마당까지 돌리잖아요. 그 입에 병력 한번 싹 모으고 아비타 만화 모아서 그냥 싸먹어버리면 거기서 바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커맨드 센터는 깨져버렸고요. 태사기 하는 이유가 저 공상업 된 탱크라 부딪히면 센터 싸움을 이기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예. 그 장윤철처럼 하면 돼요. 안 싸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윤철의 치사함이고 치사한 거는 그 최고의 치사함이에요. 그 아무리 세도요. 자원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테란 7시 멀티를 먹으면요.
장윤철은 저기를 그냥 정면을 뚫어버려도 돼. 근데 아비터가 오늘 살지 못하네요. 만화는 그 장윤철 선수는 이제 경력 정리 다 됐잖아요. 멀티 정리 다 됐잖아요. 7시로 가서 감 보고 뚫릴 것 같네. 뚫어버리면 되고 안 뚫려? 그 본진으로 들어가도 돼요. 지금 시즌모드 이렇게 대놓고 있잖아요. 그럼 장윤철 선수는 그냥 얼려놓고 싸우던가 아비터 만화가 없다? 본진 쪽으로 리콜 돌려버리면 돼요. 본진 와. 정력력이 본진으로 돌아가는 리액션만 취해줘도요. 탱크는 올 수밖에 없어요. 인구수는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윤철의 이제는 행복한 선택입니다. 7시를 얼려서 돌려버리면 본진 리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리콜! 이렇게 리콜을 들어와 버리면은요. GG예요. GG! 결국은 장윤철 선수가 조기석 선수의 올킬을 향한 행보에 제동을 겁니다.